안녕하세요. 아, 이 옆에 애들 많이 왔네. 뭐야. 그러니까 내 시집 와서 처음으로 울 서니한테 집놓고 처음 받았네. 아빠가 그 당시 7년을 혼자 살고 형님들 저희를 듣고 혼자 살고 있고 있었는데 혼자 키우고 아들 셋을 혼자 키우셨구나. 네, 부모님이 각각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나서 네. 재혼을 하셨는데 네. 두 분 사이에서 저랑 효정이가 태어났고 와, 아들 셋을 혼자 와 힘드셨을 텐데. 제가 부모님 재혼한 걸 언제 알았냐면 형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엄청 펑펑 울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 자식일 거니 생각했거든요. 근데 형이 죽고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. 그분 친엄마가, 형 친엄마가. 네. 진짜. 그래서 엄마가 약간 자기 아들이 아닌 형들을 셋이나 키웠는데 저렇게 정말 슬퍼하는구나. 그때 알았죠. 그때도 너무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. 진짜 어머니 진짜 그릇이 정말 크십니다. 정말. 대단하시다. 네.